반갑습니다. 예, 오늘 정전 교의편의 이론상장에서 다섯 번째 이론상 법어입니다. 지난번에 이론상 서원문을 했고요. 오늘 이론상 법어를 그냥 함께 공부하는데, 이론상 법어는 먼저 그 법어라 그랬잖아요. 예, 이론상 법어다. 법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만고의 어떤 법의 기준이 되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고의 법의 기준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을 법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 요 법어는 원기 26년도 그 1월 달에, 1월 28일에 개송을 대종사님이 내놓으시죠. 개송을 내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법어를 내주셨습니다. 법어를. 그래서 보면 이 이론상이, 큰 이론상이 있고 작은 이론상 6개가 있죠. 그죠? 예, 큰 이론상은 이 무슨 원상이냐면 이 깨달음의 이론상이고요. 진리의 이론상이고, 작은 이론상은 그 이론상의 실천. 그래서 법어를 각행의 표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각행의 표준.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론상의 진리와 신앙과 수행, 그리고 서원문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이론상 진리를 깨쳤다면 이걸 확인해 봐라. 그래서 앞에 큰 이론상은 그 깨친 그 자리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를 대조해 볼 수 있도록 내놓으신 법문이고, 뒤에 이제 그 여섯 가지 이론상이 있는 것은 그러면 그 깨달은 그 자리에 바탕해서 그렇게 육군을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는 성불, 뒤에는 재중,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앞에는 정각, 뒤에는 정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이론상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랬습니다. 이 원상, 이 원상은 뭐예요? 앞에 이론상의 진리와 신앙과 수행, 서원문에 밝혀놨던 그 원상이고, 또는 그 그림으로 그려진 요거. 요게 뭐예요? 예? 요게 뭐예요? 원상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동안에 공부했던, 지난번에 했던 걸로 하면 언어도단의 입정처. 이 자리가 언어도단의 입장처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것이 뭐라고 말할 거냐? 뭐라고 말할 거냐? 그걸 뭐라고 말하니까 그냥 마음이다, 뭐 성품이다,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말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능이 유무초로 생사문이요, 이것이. 그래서 진공하면서 묘유해. 이것이 이론상 자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그것이 바로 이론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면서 재불재성의 시민이면서 일체중생의 본성이더라. 그것은 여기에서 다 나왔어. 우주만유가 여기에서 다 우주만유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다 사은이에요. 사은. 우주만유가 전부 이 걸리고 막힘이 없어서 훤히 아는 이거, 이것이 바로 이론상이더라. 이 자리를 깨쳤는가 안 깨쳤나를 오늘 이제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랬어요. 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각하면 기분 좋으니까 막걸리 한잔 해야 하나? 기분은 좋을 것 같죠? 대종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깨달으시고 나서 나막신을 신고 영산을, 그 산을 그냥 한 바퀴 뛰어다니다시피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다. 참차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그렇게 구도를 하시고, 뭐, 여기에 그냥 뭐여, 어? 딱지가 지도록, 사람 같지도 않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자리를 탁 알고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같이 고생하지 마라. 몸 상하면서. 내가 다 가르쳐줄게. 대종사님이 당대에 이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며 재불재생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생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진짜 깨쳤을 거예요. 여러분 다 깨치셨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공부가 달라져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죠? 어떤 서원을 반주한다거나 목적이나 또는 어떤 교법을 반주한다거나 뭐 인과 반조를 한다든가 뭐 어떤 이런 그 반조 신심을 반주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깔아놓고 무슨 반조가 되느냐 바로 회강 반조, 자성 반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견성을 해야 비로소 자성 반조를 할 수 있어요. 자성 반조를 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남들 흉내밖에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법문 대조하는 거죠. 분별로서 분별 대치하고 말이죠. 그러나 자성을 이 자리를 알 것 같으면 여기다 항상 갖다 비춰보면 비춰버리면 그냥 끝나버려.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짓밟을 수도 없고 이건 뭐 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탁 비추면 되는 거네. 이건 잊어볼 수도 없는 것이요. 없어지지도 않아 이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세상에 나는 알고 살아야지. 무엇이 나인지도 모르고 마치 나무다리 긁다가 죽으면 내 다리 시원한지 알았더니 나무다리 긁었어. 나를 위해서 산다고 여태 살았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아이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원통하다고 생각해요. 뭐 내 지갑 잊어버리고 뭐 어디 뭐 사기당해갖고 우리 집이 날라가버리고 이런 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회사가 부도나버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나를 모르고 산다? 나를 알고 산다. 아이고 참말로. 이 지금 지구 이 인류 중에 나를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겨우 안다는 것이 육신이 난다. 내 명예가 나다. 나라고 이름 지어진 나가 나다. 나라는 뭐 실체가 있어갖고 이런 것이 뭐 있겠지. 부모로부터 받은 나가 나다. 이것을 나로 알고 되게 살아가더라.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나를 진짜 알아야지 나를 위해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를 알아야지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살 거 아니오. 뭘 위해서, 여러분 뭘 위해서 사세요? 자, 시방 3계가 오가의 소인 줄 안다. 즉, 이 자리를 알면 시방 3계가 오가의 소유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전세 계약할 때 전세 계약서 있고 집 있는 사람은 이전 등기 다 하셨죠? 등기 소에다가. 그죠? 그런데 요것은 이전 듣기 할 필요가 없네. 예. 네. 이전 듣기 할 필요 없어. 죽으면 또 집은 다른 사람한테 아들한테 넘어가든가 뭐 넘어가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집 처음에 얻고 나서 얼마나 좋았어? 응? 누가 그러대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대야. 예. 네. 그것도 집인데 진짜 집이 있어. 진짜 집이, 진짜 집이 있다. 그 이쪽에 보면 대산종사께서 원기 42년 겨울에 관촌에 계실 때
어떤 기독교 장로가 대산 중사에 아침마다 보면 앉아 있어. 예. 이게 아침마다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산 중사께서 천하 사람이 다 내버려 둔 주인 없는 물건의 주인이 되는 공부를 합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없는 물건의 주인 되는 공부를 한다. 요건 주인이 없는가 봐. 나무 집에 들어가 보세요. 가택 침입해갖고 주인이장. 당장 경찰 불러버리지요. 근데 요것은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장로가 묻기를 천하의 크고 작은 물건 중 주인 없는 물건이 어디 있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산 중사께서 나는 허공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공은 뭐예요? 이 공기가 H2 뭐 이렇게 공기가 있는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 무형의 탁 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허공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인들이 소유하신 물건으로 도둑맞을 염려가 없어서 좋습니다. 성인들은 이걸 소유하고 있대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일생 농사 지어갖고 창고에다가 그냥 다 탈곡해갖고 곡식을 넣어놓고 아 이제 가만히 본 게 죽을 때가 됐네. 음이 어쨌구나. 여태 지은 농사 어쨌구나. 예, 고개가를 자꾸 창고를 향해 그러다 갔네. 갔어. 그 어디로 가? 이 영감이 어디로 가요? 창고로 가네. 창고. 내 것이다 하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갖고 나오셨어요? 뭐 갖고? 예? 카드 갖고 나왔어? 집 갖고 나왔어? 그 서품 17장에 보면 보통 범부들은 국한된 소유물밖에 자기 소유가 아니야. 그리고 국한된 집이 자기 집이야. 그리고 국한된 식구들, 권속이 식구지요. 식구밖에 자기 식구가 아니야. 그런데 부처님들께서는 우주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네. 시방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라. 아따. 통 크네 그냥. 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런 그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한 놈이다. 내가 출가를 하니까 우리 친구놈들이 아까운 놈 하나 베려버렸대야. 우리 친구놈이 제일 못산 놈이 학교 선생하네 지금. 응? 우리 모임에. 야 우리 모임하면 난 돈도 안 내네. 너는 빠져라. 돈 내지 말아야지. 돈 못 번 게 빠져라 이놈아.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랑 이렇게 지갑에 돈이 없으면 친구들한테 절대 연락 안 했습니다. 아 지갑에 돈이 없이 어떻게 연락해요? 만나면 돈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막 빌붙기도 그러고 자존심 상하고 말이죠. 어깨 힘이 안 들어가. 힘이 없어 그냥. 아 근데 온불교 들어와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이 일주일 이주일도 사네 내가. 하나 어깨가 처지질 않아요. 뭔 배짱인가 모르겠어. 시방 3계를 소유해야지. 이게 이걸 소유하지 못하니까 교당에 나오다가 뭐 부도나 쓴 게 교당 안 나와요. 뭐 어? 회사가 요새 안 되니까 안 나와요. 잘 되니까 안 나와요. 뭘 소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놈의 것장. 중생들은 형상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그냥 겁나게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프고 그냥 오늘 또 내일 또 그냥 아 열심히는 살아야지. 응? 열심히는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 중에 딱이 무엇을 품고 있어야 해요? 딱이 참마음, 이 이론짜리를 텅 비어서 훤해갖고 밝은 이것을 내가 가슴속에 딱 품고 다니면 상관이 없다니까? 그리고 돈도요, 벌라고 맘만 먹으면 벌 수 있어요. 왜? 그 마음짜리는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가 다 갖춰져 있거든. 그래서 한마음 탁
내면 정광석과 같지 그냥. 사람들이 그랬대. 우리 정산 종사랑 보면은 맨날 조실에 가만 앉아있으니까 한가한 줄 알았대야. 아, 누가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교무님은 일요일날 법회, 토요일날 법회 보고 주중에 뭐 드시오?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맨날 논다 내가 그랬지. 예. 이 성자들은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정광석같이 빨라. 그 일할 때도. 얼마나 큰 일을 하십니까, 그냥. 지금 각 교당에 막 뭐 원음방송 통해갖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있죠? 그 원음방송 그 하려고 우리 저기 좌산 상사님 얼마나 그냥 다른 종교인들이 그거 절대 되는가 봐라 그랬죠? 기억이 되게 만들어. 정산 종사님 뭐 학교 그 뭐 원광대학이니 뭐니 뭐 그 중생들은 죽어라! 일생 노력해갖고 집안 채도 하나 겨우 장만 얼뚱말뚱하고 겨우 그냥 지 새끼 한둘 키우는데 야 온 정신 다 키우는데 아이 정산 종사나 대종사님 같은 데는 식구들을 그냥 일체 생명을 다 키우면서 그냥 뭐 돈으로 따져도 뭐 게임도 안 되네. 그 아주 간단하면서 좋은 법문이 그거 있죠. 그 한 생각 사가 없는 사람은 시방 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그게 뭐겠어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 뭐 있죠? 그죠? 흔히 아는 게 있죠? 그게 아는 이것이다 하는 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들어서 안다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알아. 이것이다는 없다는 것이 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상계가 다 그대로 툭 터져서 하나지. 그러면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러긴 해도 나도 아직 이제 도력이 약해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놀랄 때가 많아. 마음 먹으면 탁탁 됩니다. 마음 먹으면 막 이 도저히 보통 원래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 탁탁탁탁 풀려나가고 됩니다. 이게 그게 뭐냐, 사가 없으면 천지 기운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막 지 노력으로 달려가는데 도망가 버려. 불보살들은 가만 사과 없이 그냥 딱 비우고 있는데 막 와버려. 쫓아가면 도망가 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와버리네. 요걸 알면 참 더 괜찮은데.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거 있죠? 성가 138장. 우리 대산종사님 시잖아요.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나 아님이 없다 이거죠. 나다 하는 것이 있는 순간 너가 있게 되고 간격과 차별이 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가 없으면 모두가 나야. 너가 없어버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라는 게 없어. 텅 비어가지고 텅 비어서 툭 터졌어. 그러니까 나 아님이 없지. 내 집 없으면 천하가 내 집이라. 집 있으면서 집 없다 그러세요. 그래도 집도 없으면서 내 집 없다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내 집이 있으나 없으나 천하가 내 집이에요. 있어도 천하가 내 집이고 없어도 천하가 내 집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나요? 내 고향이다. 내 본래 면목 자리예요.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래 면목. 이 텅 비어서 지금 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것이 바로 내 본래 면목 자리요. 이게 삼세의 모든 성자와 부처님들은 어디에 사셔? 어디에 머물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 마음자리 텅 비어서 혼해가고 밝은 이 마음자리에서 항상 머물러 있지. 그래서 마음을 낼 때는 정광석과 같이 내는 거예요. 그 불지품 17장의 이야기 아시죠? 아따 저 사람은 철도를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자고 조가니. 그러니까 에이 나 같으면 소유 안 하겠다. 뭐 들고 내가 저 회사 갖고 있으면서 직원들 머리 쓰고 그냥 이것저것 고장나면 고치고 그렇게 고생하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없어도 좋다. 아이 내가 돈 내면 뭐 못 타라 건다냐 다 타라 건다냐. 오히려 머리 안 아프고 더 좋다 그냥. 에? 꼭 내 앞으로 내가 그냥 이전 듣기를 해야요. 이 청춘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 전부 장신 토지를 시사했어요. 예. 여러분
자기를 비워버리거나 자기를 죽이거나 자기를 놓아버릴 때 선물이 오는 거예요. 어떤 자기예요? 무명의 자기요? 욕심의 자기라. 욕심이 많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 욕심이 그냥 탁 놔버리면 그냥 얼마나 개안한가 몰라. 그냥 탁 서는다고 앉아있으면 탁 그냥 하나가 돼버리네. 마음법이 다 귀일이야 결국은.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이 우주 만유가 이 마음 외에 없어요. 그게 처처불상이야. 우리 조성광하고 전웅광 스님이 남중리에서 노송이 소나무 늙은 소나무가 그냥 멋들어지게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저거 갖다가 그냥 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대종사님이? 에? 왜 이렇게 좁은 생각, 어? 작은 마음을 내냐? 차별과 간격을 아직 초월하지 못했다. 너희는, 어? 아니 무궁한 보물, 무궁한 묘리, 무궁한 조화가 다 갖춰져 있는데 뭘 그렇게 내 앞에다만 갖다 놓으려고 그러냐? 그거 우주의 번가다. 우주의 번가짜리를 알면 그거 다 내 거다. 그거 어떻게 한답니까? 그거 3대력이다. 3대력. 수양연구 지사력이다. 그거 어떻게 얻은답니까? 그거 신분성이다. 한 번은 저기 정산중사님 앞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 여기 총비에 보니까 멋있는 단풍나무가 없네요. 이게 저기 있잖아 그랬어요. 어디에 올 때 저기 온 게, 아 저기 어디 온 게 대장사 있다. 그러니까 국한이 범부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앞에다 갖다 놔야 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뉴욕 있어 없어? 지금 뉴욕 있어 없어? 가봤어? 난 가봤는데 안 가보든 가보든 있어 지금. 네. 내 눈에 없으면 없는 건가? 내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딱 알면 그 사람은 이 자리를 깨쳤다 그래. 이 자리를 깨쳤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 만나갖고 싹 내놔버렸어. 당신 재산, 당신 새끼들, 당신 집안 식구들 다 대종사님한테 다 바쳐버렸어. 그럼 거지되어버렸죠 지금. 어? 거지되어버렸지. 다 내놔버렸고. 정산종사같이 부자가 어딨어? 다 내놔버렸는데 정산종사같이 부자가 어딨냐고. 전탈전여라 그러거든. 전부 뺏어가버리고 다 주는 거예요. 그 글드만 나라는 것을 놔버리면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되어버릴 것 같은 착각하더만이. 그걸 안 해요. 응.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때가 있는데, 탁 발심, 신심이 날 때도 재밌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서원을 세울 때도 재밌고요. 아,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를 말해갖고 대종사님 그러셨구나. 그냥 탁 알았을 때 그냥 얼마나 좋은지. 혼자 그냥 눈물 돌리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냥 별짓거리 다 해. 어메, 오늘 또 돈이 없고 내일 또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고민하고 사는 거다고는 천지 차이쟁.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안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그 뉴스를 봤어. 그랬더니 오메,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폭탄 터졌네. 그럼 어쩌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방삼계가 오우가의 소유인 줄 알면 내 식구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고 돈은 못 돌려준다 하더라도 마음을 어때요? 반드시 신고를 올리게 돼 있어. 그게 오우가의 소유인 줄 아는 사람이야. 북한은 우리 집안 식구들 귀 아니야. 북한 막 빨갱이들이요? 예? 죽일 놈들이야 그냥? 아 우리 식구야. 북한이. 아유 한양비 한양제지. 아니요? 법문에서 마냥 하나인가? 시방삼계가 다 내 소유니까 어떻겠어요? 시방삼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심이 나오게 돼 있죠. 주인은 공심이 나와요.
주인은. 주인이 어떻게 쓴다고? 자, 이게 왕자네. 왕보다 탁 윗자리가 주요. 왕보다도 높은 자리에요, 주인은. 시방상계를 소유한 사람은 주인이에요. 주인은 어쩌냐? 당연히 공심이 가지게 돼 있어요. 공심. 공심. 그리고 아까 그렇게 어렵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자비심이 나오게 돼 있지. 도와주고 싶고 안 됐다. 어떻게 할까? 대종사님은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의식 안 했어요. 오직 있으면 여러분이 황희천 같은 사람이 우리 해상 말아먹으려고 온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놈을 어떻게 할까? 그랬죠. 대종사님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식구요! 불공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일본 경찰라도 불공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해라. 왜? 다 내 식구니까. 내 식구니까. 어? 그래서 이 중생들은 차별하고 이 간격을 두는 것. 상대의 세계에 그냥 매몰돼서 사는 거예요. 상대의 세계 살아. 아이고, 좋은 놈, 싫은 놈, 이쁜 놈, 미운 놈. 응? 착한 놈, 안 착한 놈. 착하도 안 착하도 다 뭐요? 하나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이면서 둘이요. 하나이면서 둘이다. 그래서 참 원불교를 댕기셔도 원불교 잘 되든 말든 알아서 하시오. 나는 내가 일요일날 와서 법회 본 것도 고맙게 생각해라. 그 사람은 주인 아니요. 주인 아니요. 자기라는 것에 딱 지금 가려져 있거든. 참, 그, 여러분 어릴 적에 그 애들이 그, 나 없다, 나 없다 하면서 머리빡 쳐받고 구석대기 이렇게 있는 거 봤지? 궁뎅이 내밀고. 꼭 그와 같이 살아요, 우리 중생들은. 자기밖에 안 보여. 애들하고 똑같아. 하다가 말아버리고. 주인이 허다 말든가요? 허다 말아? 주인은 허다 말지 않아요. 허다 말지 않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방상계가 오과의 소유인 줄 알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사실은요. 이 법원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무엇이 나냐, 이거죠. 무엇이 나요? 나 없는 나가 나요. 나라고 할 것이 없거든. 이것이 다 할 것도 없어. 그냥 다 하나요. 우주만유가 다 하나요.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봐. 눈 떴을 때는 그냥 막 다 각각이죠. 눈 감으면 뭐가 있어요? 각각 아니지? 떠보세요. 이 중생은 눈을 이렇게 뜨고만 살아, 뜨고만. 전부 각각만 보고 살아. 감고 뜨고, 감고 뜨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압니다. 또는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또는은 뭐예요? 아까 이론상 진리가 제가 지금 소유는 아는, 소유를 아는 이론상 진리 따로 있고, 뭐 둘이 아닌 이론상 진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알면 다른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는은 그냥 혹시나 이렇게 말란가 하고 또 하나 더 내준 거예요. 진리, 새로운 진리를 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내놓은 것이에요. 또는 그것은. 예. 자,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면. 자, 이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 예? 종교 간의 전쟁도 다 없어질 것이고, 예? 국가 간의 전쟁도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질 거예요. 제가 원불교 와서 참 좋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상처가 탁 났어요. 탁 났어요. 그럼 피가 탁 나.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봐가지고, 오, 상처 났네? 요거 손해배상해 왔나? 그래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피가 안 나오게 하면서, 뭐, 바를 거 있나? 이렇게 하죠. 이게 불보살들은 세상을 볼 때 이런 눈이라는 거예요. 도와줄까 말까? 손해배상 청구하냐? 이런 짓거리 안 한다니까.
뭔 말인지 모르네. 하나잖아요. 이 손이 따로가 아니에요. 이 손이 내 몸이고 이 내 몸이 나예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 이름은 다 각각 다르지만 나와 둘이 아닌 하나다. 그러니까 대산중당에서 하나님을 야 하나로 풀지 마라. 그냥 둘이 아닌 하나로 풀어라. 그랬어. 응? 둘이 아닌 하나다. 짝이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둘이 아닌 하나님이다. 한 기운 한이치요. 한 권속이잖아요. 한 집안이고. 그죠? 여기 지금 김씨 손 들어봐요. 박씨, 이씨 다 각각 다르죠? 네. 거꾸로 추적에 들어가 볼까? 다 하나요, 뿌리가. 김씨, 이씨, 박씨가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예요. 알고 보면 다. 그래서 종교관에도 거기 나왔죠. 뭐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도교에서나 기독교에서 뭐 또는 과학에서 각각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름은 각각이지만 같다. 따로가 아니다. 이름에 속지 마라. 언어 명상이 돈공하다. 이름 이전에 그 자리가 있지 않냐. 그것을 이렇게도 불렀고 저렇게도 불렀고 김씨라고 했고 박씨라고 했다. 뭐 박씨가 박씨끼리만 계속 결혼해갖고 박씨나? 에? 엄마는 어디 가버렸어? 엄마는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이거 추씨도 있고 뭐 최씨도 있고 뭐 어? 별 성씨가 다 섞어져갖고 그거 하나인데 자식한테 부모님은 어때요? 큰 놈이 더 이쁘고 작은 놈이 덜 이쁜가? 똑같거든. 똑같아요. 이름이 각각이지만 내 자식이 부모가 볼때그 똑같듯이 이 우주 만물이 다 각각 다른 것 같지만 부처님이 볼 때는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연이라고 함부로 하고, 어? 뭐라고 함부로 하고, 동물이라고 함부로 하고, 남의 나라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다 서로 연해져 있다. 나와 둘이 아니다. 나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를 올릴 때,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법률은감지,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다 뭐예요? 하나로 응해주신다. 아, 위력을 그렇게는 좀 크게 받아버려야지, 이왕이면. 응? 육도사생이 다 알고 오면 하나거든. 우주만유가 결국은 한체성이요. 한체성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결국 이 한체성이다. 결국은. 거기서 각각 다 뭐예요? 유무초월호 생산문이다. 유무초월해가지고 각각에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각각 다 소자리로 나눠졌을 뿐이다. 본래는 다 하나다. 하나다. 그런 이야기죠.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 알며 그랬습니다.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재불조사하고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다르죠, 분명히. 그죠? 대종사 인물도 좋고 좋잖아요. 예? 우리가 수만 생을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살면서 본래 똑같은데 자기가 지은 업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근본은 뭐냐? 즉 유적물은이에요. 전부 유적물이거든. 재불도 조사도 범부도 중생도 전부 유적물은 무엇이다? 전부 다 성품이 같더라. 마치 뭐와 같냐? 강에 비친 달, 뭐 컵에 비친 달, 뇌물에 비친 달, 어? 흙탕물에 비친 달, 그 달이 그 달이더라. 응? 다 똑같아. 큰 바다에 비친 달이라 해서 뭐 본래 달이 다른 달이 아니다. 이 성품이 참 나인 줄 알면 좋은데 어떠세요? 성품이 난줄 아세요? 돈이 나냐, 돈이? 보통 사람 에너지가 대가를 지불할 때 에너지가 나오고, 명예를 지불할 때, 이익이 주어질 때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이 재불교사 범부중생의 성품 이 자리를 알 것 같으면 그거 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내가 부처님 앞에 쫄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쳐다보면서 무시할 것도 없다. 다 한 성품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내가 고개 빳빳하게 잘난 척할 것도 없다. 다 평등하다. 평등하다. 누구나 닦으면 다 성불할 수 있다. 왜? 본래 본자 구족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차별심에 빠지지 마시라. 에? 중생이라고 무시하고 뭐 인사하는 거 보면 웃겨. 종목사님 앞에 가서 그냥 머리가 그냥 땅에 갈 때까지 인사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 볼 때 그냥 그것은 재불교사 범부지 승패음 놓아버린 거예요. 물론 더 이렇게 그 안에 하지만 평등한 가운데 구별이고 차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대를 여의지 않고 소거예요. 근데 평등을 놓아버리고 대를 놓아버리고 구별과 차별만 있네. 이 사람은 아까 이 진리를 각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깨쳤냐 안 깨쳤냐 또는 내가 그것을 허냐 안 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 차이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교무님 나는 이생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 많은지 아세요? 이생이라는 게 본래 없어요. 우리는 영생이고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도 그거 완전히 뭐죠? 예? 현해지상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